바로 ET 유튜브 구독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ET 유튜브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추억의 TV, 디스타팀의 추억의 스타리그. 자, 오늘은, 자, 스타리그 결승 특집으로 결승전 경기 다 보죠. 첫 번째 이번 경기는 인크루스 스타리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취감. 날아갈 것 같았고요. 너무나 행복해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뿌듯했죠. 그러니까 모든 선수들이 열망하는 자리에 제가 올라가 있고 나와 상대밖에 안 보였어요. 저는 나와 상대 이 앞에 해설차 뭐 그런 분들 질문하면 제가 막 동문서답하고 막 그랬거든요. 뭔 말하는지도 안 들리니까. 정말 특별하게. 아이 슈바이 미친놈인가. 상대적으로 경기장 중에서 너무 아 쭈뿌쭈뿌쭈뿌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이 열기의 압도적인 야 손푸는 장면이다. 이런 거 재밌어. 기록들 멜로드 5년 8개월 가을의 전설 3년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다려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장명선 선수 5년 8개월 거기에 장명선 선수는 진 로엘로드라는 말을 붙일 수밖에 없는 게 PC방 예선부터 시작해서 36강 이렇게 다 올라왔어요. 이 압도적인 우승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로열이라는 그 말까지 붙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저 DAC 여성분들 있잖아 스타걸이라고 하는데 부스에 있는 그 스타걸들을 보기 위해서 경기장에 갔다는 썰도 있죠 여러분들. 두 번 다시 안 나올 것 같은 로열로요. 네, 뭐 기사에도 나왔습니다만 모든 해설자들이 송명구 선수의 압도적인 우승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정명구 선수가 그런 예상을 끼고 네, 뭐 말이 안 돼. 일단 먼저 이 경기 최근 경기까지 그리고 최근 경기의 어떤 그 분위기도 너무 좋기 때문에 아 정말 이 상승세가 결국 우승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네. 지켜봐야죠. 실리그에 집중했습니까? 한국의 그 주입 2008년도 개인에게 첫 번째 경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매번 추풍령입니다. 추풍령 매도사 왕의 기한으로 이어집니다. 먼저 자 테란 SK텔레콤의 정명훈입니다. 자 위쪽 정명훈 브레보가 빨리 이동하고 있어요. 오히려 송병구 선수가 네. 특히 결승전 무대에서는 뭐 흔히 말하는 이제 뭐 날빌이라고 표현을 하든 뭐 초반 전략적 플레이라고 표현하든 결승전에서는 이런 플레이를 송병구 선수가 거의 잘 안 해왔었거든요. 예. 네, 특히나 지난 그 바카스 스타리그 때도 이영호 선수와의 대결 때 초반 심리전에 좀 무너지면서 3대0의 패배를 당했던 송병훈 선수가 오히려 다리 차오른다라고 적혀있는 거니까 이때 한창 그 장기아 얼굴들 다리 차오른다 노래가 떠서 이때 당시 제가 방송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다리 차오른다 노래를 참 많이 틀었던 기억이 있어요. 약간 주도권을 잡고 진행을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흐름입니다만 막히더라도 크게 손해를 볼 것 같다는 거예요. 전진 게이트는 전진 게이트 이맵에서는 거의 저기다 하거든요. 첫 번째 정찰이 되고 저기에요. 정명훈 선수가 올라가서 찾아보겠네요. 여기 어차피 노출될 거 알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 전략은 이미 본선 경기에서 많이 나왔었던 전략이기 때문에 문제는 정명훈 선수가 당황을 하느냐 안 하느냐. 수비대가 공격을 다 해봤어 선수들이 이제 이 모습이요. 프로브가 아래쪽에서 올라오나 아니면 옆쪽에서 오나. 와 지금 보시면은 위에 있는 게이트를 깨러 SCB에 온 건데 게이트로 길을 막으면서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줬어요. 와 이거는 진짜 대박 플레이네. 이게 다 연구를 했다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거 대처할 수 있어요. 송병우 선수의 심시티 또한 발각이 되었을 때도 대처가 가능한 입구 막기 결정적으로 이게 게이트 하나에서 질런 하나만 나와줘도 그럼요. 충분히 흔들어줄 수 있거든요. 한테만 두꺼워진 게 아니라 장기일이졌어요. 그렇죠. 첫 게이트에서 이제 질럿이 생산될 게 확실시 되는 타이밍이 되니까 두 번째 입구 막기 통로를 막기 위해서 했던 그 게이트는 취소해버렸고요. 지금 송병훈 선수는 투 게이트 올인이 아니었어요. 하나의 게이트웨이는 그냥 입구를 막는 역할이었던 거고 이걸로 질럿으로 흔들어주면서 원래는 흔들어주고 자신의 태클을 타는 겁니다. 정명호는 좀 배럭스를 두게 하고 있습니다. 에스베라스가 정명호 선수부터 송병 선수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로엘로드의 작전은 초반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투 게이트웨이를 짓게 했다는
깨는 것만으로도 네. 굉장한 2등이거든요 지금. 자, 예, 네, 정명호 선수는 SCB 컨트롤 잘해갖고 머리는 살려야 되고. 네, 하나 더 물어요. 1번 대처 SCB 죽었죠. 이런 식으로 질럿에 휘둘리게 되면 이후에 게스트 채취를 통해서 마린 예,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더 이상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 마린 질럿에부터 만듭니다. 어떻게든 뒤에서 한 방이나 더 써야 돼요 마린은요. 예, 예, 벙커가 완성될 때까지 머리를 네. 최대한 살려야 되고 지금 벙커가 아니라도 서플라이드포 잠깐만요. 위치 정명호 선수 네, 흔들리는데요. 서플라이드포고요. 벌써 몇 킬입니까? 3킬 세질럿 또 원게이트 되기로 병정 환자 들어올까 SCB 많이 죽었죠. 이거는요 이후에 오는 다크 몸만아요. 바퀴가 들어온 것도 아니라 터미 쏘아진 것도 아니라 이게 웬일로 질러서 SCB 피해도 극심하고요. 질러서 막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정병호 선수가 당황했습니다. 네. 야,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에요. 그 송병구 자신 결승전에서 이런 플레이 맨날 네. 당하기만 했던 송병구거든요. 통상 이런 플레이를 송병구는 당하기만 했었어요. 송병호 선수의 안이 풀리는 첫 타트가 승리로 장식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질럿이 거의 다 잡았습니다. 질럿이 SCB 4개 남았어요. 지금 극점 안에 센터가 놀고 있어요. 돈이 네. 있어야 돌리죠. 네, 정명훈 선수는 사실 이 경기 거의 졌구나 직감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프로 다 먹으면 질럿과 함께 그러니까 이거는 심리 싸움이야. 타전제 심리 싸움이야. 쇼맨십이에요. 쇼맨십. 송병호 선수 이제 네, 몇 번의 다전제 패배, 특히 결승전에서의 다전제 패배 이후에 다전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이제 알아요. 네. 네, 그리고 지난 결승도 봤지 않습니까. 박성준 선수가 다전제 첫 판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았거든요. 네. 네. 그냥 무난하게만 강했던 송병호 선수가 이제는 우승자로서의 자질을 갖춰나가는데 첫 단추를 지금 잘 채우고 있습니다. 이미 마른 체력이 많이 빠진 상태거든요. 곧 질러서 네. 더 와요. 우승은 네. 실력보다도 이런 결단력이 드라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질러서 아니라 드라군입니다. 프로브가 많은 가운데 마지막 마리까지 천사 하나 더 나왔습니다만 너무 심각하게 끌려가고 너무 심각하게 끌려가고 지금 머리를 배역 때리고 있어요. 네. 정명호 선수 완전히 심리적으로 물러졌습니다. 이게 그 초반에 심시티 게이트웨이 하나라도 살리는 그 심시티 덕분에 질럿이 결국 나왔고 나오는 순간부터는 이제 그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송병구 선수의 컨트롤이 진짜 기가 막혔네요. 와, 프로브러시까지 다전제기 때문에 첫 번째 이렇게 기세를 잡으면 이후에 경기까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와,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경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죠.